경상북도 개발공사가 경산 생활을 마감하고 도청 신도시 신청사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. 경북개발공사는 오늘까지 신도시 사업단과 유교 사업단 30여 명이 입주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말 숙소가 준공되면 본사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.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제2행정타운 2만 5천여 제곱미터 터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 경북개발공사는 직원 11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도청 신도시 내 예천지역으로 이전하는 첫 유관기관입니다.